현재 고객님의 계좌가 재미있는 장난에 이용되었습니다. 그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관계를 위해 먼저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겠사오니 침착하게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호객님, 우선 진정하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세요. 호후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자, 심호흡 하셨으면 이번에는 허니, I love you 한번 해주세요. 곰돌이 장난감에 들어있는 그거 아시죠? 아주 잘했어요. 이야, 귀엽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전화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자씩 또박또박 불러주세요. 하나, 둘, 스톱! 지금 진짜 전화번호 부르려고 했죠?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이런 식으로 사람 낚는 전화가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이런 전화 받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면 나한테 전화해요. 알았죠? 아빠도 꼭 확인해 줄 테니까. 그런데 리카 누나 오피스텔 간 것도 그렇고 이런 거에 엄청 잘 낚이는군요. 이런 허접한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전화한 건 전화번호 이거 맞나 확인하려고 전화했던 거고, 나니까 문제 없었지만 실제 상황이었으면 무서운 해커가 돈 다 빼갈 수도 있다고요. 이미 전화 받은 그 순간부터 돈이 철철 흘러나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아니, 해커의 통장을 털다니 대범함? 하지만 사실 전 통장이 없지요. 현금 장사가 남는 거라고 보스가 그랬거든요. 암튼 전화번호는 확인했으니까 멤버들한테도 전화번호 돌릴게요. 이제 이 어플로 전화 오면 우리 멤버들 얼굴 다 자동으로 뜰 테니 한 번씩 이야기해봐요. 앞으로 자주 볼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RFA 파티 잘 부탁해요. 기대하겠음. 그럼 바이바이.